자, 오늘장 간판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 그리고 보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여민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모 신소재 가져왔습니다.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LNF 이제 오늘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롬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LNF의 어떤 경쟁적인 증설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증설까지 뭐 한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업계 최초로 AI 좀 기능을 좀 도입을 해서 경쟁 업체와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번 증설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2만 톤 규모의 NCM 양극재를 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사업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한 3,500억까지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극재의 주 원료인 배터리 전구체 국산화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오늘 좀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더 이런 모멘텀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청원 차장은 오늘장 간판주 종목과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휴마시스인데 다른 것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충격이 지금 시장이 없죠.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물론이고 CGN, EDGC와 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추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 시점까지는 이제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보다는 매도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이든 모레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슈나 테마가 크게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특히 휴마시스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휴마시스 현재 4%대 급등하면서 24,400원 선에 지금 종가를 형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LG화학 등이 0.3%대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